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3959 시스템 연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동작에서는 내가 서비스를 넣고 백쪽으로 볼이 왔을 때 퍼트 드라이브 걸고 화쪽에서 전진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왼발이 기준이고요.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기준인데 이게 내가 보세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트 서비스 넣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퍼트 드라이브를 걸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드라이브 전진 드라이브를 거는데 걸고 나서 이 중심적인 발이 앞으로 쭉 밀려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 볼 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보세요. 쭉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볼이 빠르게 들어왔을 때 백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꼭 남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왼손잡이는 왼발이지만 오른손잡이의 오른발을 내가 걸고 나서 다시 나와주셔서 다시 포핸드 전진 드라이브로 연속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백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사이드가 상대방한테 빈 코스가 되어 내가 당하게 되는 이런 동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핵심은 자, 내가 화쪽으로 따라갔을 때 왼발을 다시 탁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주고 다시 촥 이렇게 다시 다음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다리 동작이 자꾸 무너지는 이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러는데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의 그 오른쪽 무릎과 이 다리 동작이 무너지면 안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혼자 연습은 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볼을 앞에다 놓고 오른발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왼발이니까요. 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보면 내가 걸자마자 다시 나와주고 걸자마자 다시 나와주고 이런 동작을 좀 연습해줬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서비스를 넣고 이번에는 화쪽으로 볼이 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리가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또 포핸드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좀 더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팍팍 퍼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세계적인 선수 뭐 민현주 선수나 뭐 하리부터 선수들이야 화쪽에 가서 뭐 치키타를 하고 다시 와서 백으로 이런 동작이 다리의 그 동작이 스텝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얼마나 날렵합니까? 하지만 우리 생활체육 탁구는 그렇게까지는 여기서 치키타를 하게 되면 화쪽에서요. 그러면 백쪽은 분명히 빈 코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안 따라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핵심 내가 화사이드로 볼을 치면서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 중심에 제 발은 왼쪽이겠죠. 왼발이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또 볼이 왔을 때 연속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좀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제 영상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팩트 있고 핵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심.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 왼발 무너지지 않게끔 혼자 하는 연습. 자, 볼을 여기다 놓고요. 잡아서 열고 나와주고.
걸고 나와주고 왼발 걸고 나와주고 걸고 나와주고 걸고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임팩트 연습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중심이 순간적인 순발적 연습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목 관리 좀 다들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되시면 박창규 탁구기실로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활기차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